기아 자동차는 14일 전 BMW M 브랜드 총괄 디자이너 출신이자 최근까지 중국 현지 업체 창천장 성기차 그레이트 월 모터즈 디자인 총괄을 역임한 피에르 르클레어 피에 레클러크를 기아 디자인 센터 스타일링 담당 상무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부터 기아차에 합류하게 될 피에르 르클레어 상무는 피터 슈라이어 디자인 담당 사장, 윤선호 기아 디자인 센터장 등과 함께 중장기 디자인 전략과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기아차에 내 외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칼라 디자인, 소재까지 또 한국의 기아 디자인 센터를 중심으로 미국, 유럽, 중국의 디자인 거점 간 유기적 협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디자인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피에르 르클레어 상무는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을 두루 경험한 세계 몇 안 되는 스타 디자이너로 각 시장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기아차 디자인 경쟁력과 위상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동안 피에르 르클레어 상무가 선보인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들은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왔다. 그 후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포드 디자인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겨 포드 GT 등 다양한 모델의 내 외장 디자인에 참여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LA에 있는 BMW 미국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BMW, 미니, 롤스로이스 등 다양한 브랜드의 양산차 2004년에는 참여했다. BMW 본사가 있는 독일 뮌헨으로 옮겨 SUV 모델인 X52세대와 X61세대를 연이어 디자인하면서 이들 모델로 대표되는 BMW의 SUV 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뛰어난 디자인 역량을 인정받아 2011년부터는 BMW 고성능 브랜드인 M의 총괄 디자이너로 이동해 M3, M4, X5M, X6M 등 파격적이면서 역동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피에르 르클레어 상무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중심이 된 중국 시장 경험을 위해 2013년 중국 창천기차 디자인 총괄로 자리를 옮긴다. 부임 후 창천기차 디자인 조직과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수십 종에 이르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 4월 상하이 모터쇼를 통해 선보인 하발 H6 신형 모델은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았다. 기아차 관계자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추구해온 피에르 르클레어의 디자인 성향은 기아차 디자인 DNA에 가장 부합한다며 전 세계에 판매되는 기아차 디자인의 모든 프로세스에 관여하면서 그동안 그가 쌓아온 디자인 역량을 한껏 쏟아내고 피에르 르클레어 상무는 그동안 기아차 디자인에 대해 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며 기아차의 디자인 혁신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피에르 르클레어 피에 레클러크 상무 주요 프로필 1972년생, 벨기에 국적 미국 아트센터 캘리포니아 파사데나 운송 디자인 학과 졸업 2000에서 2010년 BMW 디자이너 2011에서 2013년 BMW